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문이 화제였습니다. 알맹이는 빠진 사과문이다. 구체적인 플랜이 없다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권고했던 것은 삼성그룹 내 준법감시위원회였죠. 기업 내의 준법감시위원회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준법 경영, 윤리 경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런 트렌드를 따르려고 합니다. 이제는 이용 창출 역시 기업의 이미지와 관련이 있고 또 기업의 이미지는 기업과 기업의 오너가 얼마나 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의 경우 지점의 직원들이 인종주의적인 행동을 보이는 바람에 많은 시민단체와 고객들의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스타벅스는 회사 차원의 사과문을 냈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워드 슐츠 회장은 무려 8,000개의 스타벅스 매장을 일시적으로 닫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윤리 교육을 실시합니다. 일시적인 윤리 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우리 회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일종의 메시지를 사회에 보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윤리 경영과 준법 경영,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대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달 8일 경북 경주시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이모 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군은 숨지기 직전까지 기능반에 들어가 지방기능경기대회를 준비 중이었는데요. 성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체중이 급격히 줄고 기능반을 포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이 군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체 기능대회가 뭐길래, 또 성적이 뭐길래, 어른들이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건지 답답하기만 한데요. 이번 이 군의 죽음을 그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제주 지역의 한 음료 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도중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이민호 군의 아버님이시죠. 이상영님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드님 소식이 그 당시에 전해지면서 학생 인권 또 특성화고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었는데 이번에 또 특성화고에 다니던 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하늘이 무너지는 같은 그런 그 기분이 들었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자, 이번 일과 관련해서 이제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셨어요? 인터넷에서 그 준소군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진짜 하늘이 부러지는 그런 그 고통을 몸소 느끼면서 있다가 어제 이제 저희가 민주노총에서 제가 제주도에서 뭘 인호하고의 약속을 이행을 할 지키려고 단체를 좀 만들려고 지금 작업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노총에 이제 사무실 가가지고 만나서 회의하는 중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김영엽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었어요. 네. 대책위 이제 정영재 선생님하고 그 중에 그 와중에 이제 8일날 오늘 이제 아침 11시 오전 11시에 정부청사 앞에서 정교조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그때 이제 평학하고 참학이 같이 참가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를 내가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현장 질서 피해 가족으로서 가가지고 좀 참석해가지고 얘기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서울로 정교조에다가 연락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제 일을 올라가게 됐죠. 네. 사실 뭐 아드님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뭐 3년 정도 지났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직도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또 같이 또 피해를 당한 유가족들도 위로하고 또 그 일에 나서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먼 걸음을 하셨습니다. 아까 아드님이신 민호 군과의 약속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약속이 어떤 건가요? 민호
저를 이제 그 관에 입관을 시키면서 네. 민호의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얘기를 했죠. 열흘 동안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는 그 사투를 벌이면서 견딘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거를 이 아빠한테 다 내려주고 가라. 좋은 곳으로 가라. 아빠가 그거를 끝까지 아빠가 살아있는 한 끝까지 그거를 네가 갖고 네가 생각했던 거 끝까지 할 수 있게 할 때까지 아빠가 하겠다. 그게 돌아서서 생각했을 때 두 번 다시 민우와 같은 일이 없게 하기는 게 내가 민우하고의 약속이다. 그 생각이 들고 민우 이주기 때 학생문화원에 조형물을 세우면서 내민 민호가 내민 손을 잡으면서도 그 약속을 했죠. 아빠 생이 마감할 때까지 두 번 다시 민호 너 같은 아픔을 겪는 그런 일이 없게 뛰어다니겠다. 나 같은 아빠 같은 아픔을 같이 함께 만들어보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는데도 안 되네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교육부를 상대로 가서 얘기를 하고 노동부를 가서 상대를 하는데 얘기를 해도 전혀 바뀌는 게 없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내 일이 아니고 내 자식 일이 아니냐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단지 특성화고 애들은 없는 집에 자식들이고 힘없는, 백없는, 돈 없는 사람, 자식 부모들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그냥 이 경제에, 이 사회에 일개의 그냥 소모품인 부족일 뿐이라는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해도 상관이 없는 애들. 한 사람의 인격체, 한 사람의 인간으로, 학생도 인간으로 대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로지 어른들은 자기들의 실익을, 자기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구로 학생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더 깊이 들고 지금 오늘도 그 준서군의 그 사고 내용을 보면서 그게 뼈저리게 더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 민호 사고 때도 그런 그 얘기는 했었지만은 오늘의 준서군 사고도 똑같아요. 어떻게 틀리다고 할 수가 없어요. 어른들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탑이 사고지, 어른들이 애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지, 애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른들이 바뀌지 않고는 생각이 바뀌고 부모들이 생각이 바뀌고 어른들이 완전히 생각이 뜯어 고쳐져야 돼. 내 자식이 아니고 내 자식이 다 생각하고 이거를 들여다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저는. 네. 지금 뭐 어른들이 사실상 이런 죽음을 몰아가고 또 방치하고 있고 뭐 그것이 또 아버님 말씀처럼 든든한 배경이 없는 특성화고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 더욱더 무심한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네, 자 민호군 사건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또 이번에 사망한 이모군 같은 경우도 사실 특성화고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이 뭐 기획적으로 좀 살펴본다든지 이런 게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뭐 아이들이 나와서 학교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거기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되고 얼마나 취업을 하느냐 이걸 또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갈아 넣는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아이들을 혹사를 시키고 있는데 그거를 취재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세상에 보여준다든지 이런 노력이 없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기자분들이 저는 솔직히 2018년도, 19년도 이제 서울 그 뭐 국회의원 만나러 가고 청와대에서 기자회견 하면서도 기자분들한테 부탁했던 게 그거예요. 국민의 알 권리를 좀 속속들이 캐내가지고 좀 기사 내용, 기사를 내달라고. 또 울부짖음, 부모들의 울부짖음을 좀 내달라고. 국민들이 알고 이런 일이 있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거를 좀 알게 좀 해달라고.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이 사고가 나면은 이 사고 후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어떻게 가고 있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취재를 해서 좀 내보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민원 사고 때도 그냥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 이 현장에서 피해가족 사고도 똑같아요. 동균이, 수연이, 부이어, 저희 민원 사고 똑같아요. 사고 딱 났을 때는 진짜 냄비 근성처럼 팍 불타가지고 그냥 그 부모들 그 진짜 오열하면서 그 아파가지고 말도 못하는 부모들 쫓아가가지고 인터뷰해 주십시오. 말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쫓아다니던 그 기자분들이 딱 장례식 치르고 나면은 조용해요. 아무런 기자분들이 단 한마디로 그 부모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취재할 생각을 안 해요. 단 한 번도. 네. 아버님, 그럼 특성화고 다니는 학생들 말이에요. 정말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민호군도 사실 당시에 막 12시간 넘게 근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고 이번에 사망한 이모군 같은 경우는 기능대회를 이제 준비한다고. 근데 이게 너무 혹사를 당하니까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다가 사망한 거잖아요. 도대체 어떻습니까? 특성화고의 상황이. 특성화고는 말이 특성화고죠. 특성화고 다니는 애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돼요. 노동력을 제공하는 편법으로 이용이 된다. 네, 그냥 학생이 아닌 노동력을 제공하는 수단. 그게 뭐 인턴 교육, 같은 거 가서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교육은 없어요. 인턴 교육이라는 게. 어떤 식이냐면은. 네. 이게 애들이 3학년되면 1학기 끝나면 2학기 올라가기 전에 현장 실습비를 내보내잖아요. 네네. 현장 실습비를 많이 내보내야 교육청에서 지원금을 많이 받아요. 아. 지원금. 네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장은 현장 실습을 많이 내보내려고 하고 그러지 않는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들은 애들을 다 내보내야 자기가 편안한 거예요. 그 몇 명이 안 나간 현장 실습 안 나간 몇 명 때문에 학교 교실을 관리해야 되고 애들을 관리해야 되고 이게 안 하니까. 3학년 담임들이 편해지는 거예요. 2학기만 되면 현장 실습 잘 다 내보내가지고. 이 기능대회 같은 거는 뭔가요 그러면? 기능대회라는 거는 이제 그 뭐 세계 기능경기대회 경진대회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는데 솔직히 이거를 저도 80년대부터 쭉 보면서 세계 경진대회를 뭐 대한민국이 석권했다, 뭐 몇 연패했다 막 그런 식으로 떠들었었어요. 네, 맞아요. 홍 때도 그랬고, 몇도한 때도 그랬고. 저는 이게 과연 대한민국 기술자들이 기술이 이만큼 발전했는 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 특성화고 애들을 올감에는 올감이에요, 올감. 왜? 니네가 잘하면은 가서 금메달을 따고 이러면은 학교의 명성을 올려주고 니네 후배들이 또 너를 따라가지고 똑같이 특성하고 그 현장 실습 나가는 거 똑같은 방법이에요. 선생님들이 하는 게. 그 메달을 따면은 지원 나오는 게 엄청나단 말이에요. 아. 학생이 명예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메달 딴 학생이. 그 학생은 메달 딴 걸로 끝이에요. 학교에 지원금이 나오고 담임 그 가르친 담당 선생님이 승진하는데 고과 점수를 받고 학교의 생활 그 활동 그 비용이 엄청나게 지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사탕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속상하네요. 지금 매달 따면은 지원금 주고 또 뭐 현장 실습 많이 내보내면 지원금 주고 지금 숨진 이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코로나가 굉장히 번져 있는데도 학교에서 합숙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선생님들이 하는 거예요. 네. 법을 어긋났는데도 법을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학교 선생들은. 네.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는 거는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안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안 받는데요. 우리 아버님께서 아직도 마음이 많이 아프실 텐데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버님 한번 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뭐라 말씀을 못 드리고 잘 그리고
들어왔었는데 아, 참 또 이런 경우가 생겨서 또 민호군과 마지막으로 했던 약속도 있으신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인터뷰도 해주시고 또 기자회견도 해주시고 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참 제가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해가지고 대단히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세상에 대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좀 진짜 성숙된 진짜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갈 도리가 있잖아요. 제가 민호나 민호 위에 형도 있지만은 아들 둘을 키우면서 아들 둘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도덕 선생님한테 배웠던 말이 그 글이 아직도 떠나질 않아요. 머릿속에서. 뭐라고 제가 중학교 때 배웠냐면은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이 있다. 난 사람도 국가에, 나라에 필요하겠지만 든 사람도 필요하겠지만은 된 사람이 많아야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된다. 좋은 나라가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된 사람이 뭐냐? 사람으로서 도리를 할 줄 아는 사람.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그걸 뜯어고칠 줄 알고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내가 어린애한테 잘못을 하면 잘못했다는 시인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저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애한테도 저희 자식들한테도 그런 교육을 시켰어요. 절대 된 사람이 되라. 머릿속에 많이 들었다고 좋은 게 아니고 가진 게 많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진짜 인간, 사람으로서 해야 될 행동을 하고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는 게 좋은 사람이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된 사람이 없어요. 된 네. 사람이 없어요. 남의 불행은 자기의 본인의 행복이고 남의 가진 거는 내가 뺏어와야 행복하다는 그런 인식으로 바뀌어 있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 KBS ETV에서 한참 잘 나가던 프로 1박 2일 프로 지금도 네네. 다시 하는데 거기서 나온 말을 가장 싫어했어. 민호 사고 나고 나서. 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게 팽배해졌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꼴로 가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야. 내 네. 자식 일이 아니야. 내 자식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났어. 아, 참 불쌍하다.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이게 바뀌지 않고는 좋은 세상이 될 수가 없어요.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없고. 아버님 말씀이 다 맞죠. 저희가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여기 영원히 그야말로 된 사회가 될 수가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버님 뭐 하고 싶으신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언제 뭐 어딘가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언제나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때 아버님 뵙고 그 이후로도 가끔씩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하실 일들이 남았으니까요. 건강 챙기시고요.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 이민호 군의 아버지 이상형 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연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백악관이 코로나19에 뚫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가까운 거리에 머물면서 심부름하는 등 지원 업무를 하는 네네네. 해군 소속 직원이 있었어요. 이 군인이 7일에 확진자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 백악관에 이제 군 요원들이 여러 명 소속이 돼 있는데 뭐 음식 서비스, 손님 접대, 의료 지원, 뭐 가사 업무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거의 가까운 거리에서 자주 접촉을 그렇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임무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 이 코로나19 검사를 이제 받았는데 다 음성 판정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이 매일 검사를 받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좀 시간이 지나봐야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지금 일단 백악관에서 네네. 직원이 감염됐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서 백악관 운영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공장에 가도 쓰지도 않고 고글만 쓰고 있고 그 대통령이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백악관의 고위 당국자들도 평소에 근무를 할 때 마스크를 잘 못 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뭐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서 무슨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도 좀 어렵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직원이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백악관이 지금 현장에서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는 에보트사가 제작한 진단 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사용하면 바로 나오기는 한다고 해요. 근데 지금 다른 검사들은 왜 며칠 걸리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 뭐 몇 시간 걸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보다는 약간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프로야구 개막을 하고 해서 세계에서 관심을 많이 보였었는데 네. 지금 뭐 대만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관중을 입장을 허용하는 우리는 무관중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대만이 먼저 개막을 하긴 했죠. 거기도 네네. 무관중으로 먼저 이제 개막을 해서 지금까지 경기를 치러오고 있었는데 오늘 경기부터는 경기당 1,000명의 관중 입장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 대신 이제 입장하기 전에 체온 측정하는 건 당연히 네네. 해야 되고요. 알코올이 함유된 손 소독제를 사용해서 손을 소독을 해야 되고 화장실, 손잡이 같은 시설물을 주기적으로 소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건당국이 밝혔고요. 지정 좌석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정 좌석제. 앉을 수는 없게 약간 사회적인 거리를 두는 그런 제도겠죠. 그리고 출입 동선도 구분을 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마주치지 않도록 조절을 하게 되고요. 구장 안에 매점이 있잖아요. 네네. 매점은 운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음식을 이제 팔기엔 좀 불안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물 반입은 금지되는데 물은 좀 그 괜찮게 허용이 되는데 왜냐하면 약을 드시는 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수분을 좀 섭취를 해야 되는 경우는 있기 때문에 네. 물은 이제 반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잠깐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야구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그래서 관전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붙었습니다. 지금 판매 시작 7시간 만에 80%가 다 매진이 됐다고 그래요.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네. 그리고 내외신 취재 기자들이 110여 명이나 이제 취재 신청을 하기도 했고 얼마나 오랜만입니까. 그러니까요. 관중이 있는 경기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게 보통 야구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뭐랄까요 그 가족이랑 같이 가거든요. 네, 그렇죠. 약간 즐기면서 아무래도, 네,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가잖아요. 떨어져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소리가 다 들리지 않을까요? 몇 명 안 되니까. 그래서 저쪽에서 엄마 뭐 핫도그 좀 줘 뭐 막 얘기를 했는데 뭔가 재밌는 건 네. 여기 지난달 12일부터 무관중으로 개막을 했는데 지금 응원석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네킹들을 데려다가 앉혀놨었다고 그래요. 마네킹 네, 입간판도 아니고 네네. 아, 돈 많이 들었겠는데 그렇죠? 마네킹을 앉혀놓으려면은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관련해서 한국이 상당한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걸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조금씩 조금씩 내놓고 있잖아요. 지난달 29일에도 한국이 많은 돈을 내기로 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이번에도 증액 합의를 아주 기정사실처럼 내세우면서 추가 인상을 또다시 압박을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국방부 정책 담당 부차관 지명자도 상원 인준 청문회에 가서 더 크고 좀 더 공평한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조 5,900억 원에 달합니다. 네네. 미국의 역제한 수치를 이례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아주 그냥 전방위적으로 방위비 증액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조 원은 아니네요? 네.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는 얘기는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거기도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았다 네네. 이런 얘기가 이제 흘러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3억 달러라고 아주 못을 박아가지고 지금 한국이 상당한 돈을 지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이 앞두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성과를 네. 과시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인디애나주의 21살 흑인 청년이 경찰총에 맞아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항의 시위가 있었는데 네.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2월에도 있었고요. 네. 그게 좀 뒤늦게 밝혀진 가운데 이번에 또다시 21살 흑인 청년이 총에 네. 맞아서 숨지면서 지금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 흑인 청년 숀 리드라는 청년이 사건 당시에 시속 우리 속도로 약 145km의 속도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래서 순찰 때가 이제 추격에 나섰는데 경찰을 따돌리려다 실패하니까 차를 세운 채 달아났고 경찰이 쫓아가면서 결국 총을 쐈는데 그것에 맞춰서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추격에 쫓기면서 휴대폰에 이제 SNS 라이브 기능을 이용해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저 제발 누가 저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수십 알의 총성이 울렸고 어이구. 그게 다 고스란히 생중계가 됐습니다. 아우, 그래서 웬일이에요. 이 생중계를 지켜본 사람들이 한 4천 명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지금 얼마나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이 됐겠어요. 그래서 경찰은 과속운전의 신호위반, 경찰의 정지명령에 불응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을 범했다라고 했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가족이라든가 흑인사회 시민단체 회원들은 지금 너무 과잉 대응한 게 아니냐. 그래서 과실을 인정을 한다고 쳐도 경찰이 테이저건이나 물리려고 진압을 했다면 그렇죠.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면서 굉장히 지금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왜냐 도망가니까 사실 등을 보고 쏜 네, 건가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면? 그러면 얘기가 완전히 다른 건데. 네. 지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것 때문에 파문이 좀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인디애나가 되게 특이한 곳인데 네. KKK가 이제 한 세 번 정도 큰 주기가 있거든요. 네. 남북전쟁 끝나자마자가 있고 그러면 한 1915년쯤에 한 번 더 생기는데 인디애나에 흑인도 많지 않아요 사실은. 네. 근데 인디애나에서 생겼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요. 1915년에. 네. 그래서 조금 약간 특이한 주야 뭐 이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뭐 시카고라든지 흑인 좀 네네. 많은 곳에서 그렇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볼티모어나 네. 인디애나에서 또 이런 일이 생겼네요. 자, 중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다른 건축물의 디자인을 표절하거나 모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중국 소도시에서요. 최근 몇 년 네. 사이에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왜 짝퉁 건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표절해서 벗겨서 그대로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네네네. 에펠탑하고 똑같이 세워놓고요. 아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네. 굉장히 크게 세웁니다. 그리고 런던의 타워브릿지, 호주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를 흉내낸 건축물인데 정말 같습니다. 사진을 아, 보시면 아, 이렇게 비슷하다니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허베이성이 2014년에 이제 이집트의 당국의 항의를 받고 가짜 스핑크스를 만들어서 세웠다가 항의를 굉장히 거세게 받아서 철거를 했어요. 근데 2018년에 새로운 모조품을 또 만들었습니다.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굉장한 반발을 했던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 중국 당국이 앞으로 다른 건축물의 디자인을 표절, 모방하거나 네네. 흉내내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겠다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예요, 갑자기? 그 아무래도 이제 많은 지적들이 있었어요. 문화적 자신감의 결여가 아니냐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맹목적으로 외국 건축물들을 흉내를 낸 것이다. 지방 당국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뛰어난 작품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모방하는 것보다 앞으로 우리의 건축 예술에 대해 알고 배우는 것이 더 시급하니까 이렇게 모방하는 건 금지하겠다. 근데 사실 굉장히 세계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리고 아니, 보시면 그 규모가요. 네네. 미니어처로 왜 그런 공원들 만들잖아요. 네네. 우리가 테마파크 같은 데 가면 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아, 그러면 정말로 네, 더 굉장히 크게? 크게? 더 크게는 아니고요. 거의 똑같이? 실물과 네, 똑같이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아마 가려놓고 어디가 진짜고 어디가 진짜 파리 에펠탑일까요? 하셔도 잘 구분이 안 되실 거예요. 아, 기왕에 그럼 건축물 모방하는 거를 막았으면은 네. 뭐 물건 같은 거 옷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도 좀 막지. 그러니까. 네. 일단 뭐 당국이 공식적으로는 금지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뒤에서 마음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한번 봐야 되는데 네. 다 철거되기 전에 얼마나 네. 똑같은지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호기심이 네네. 있으니까는 만드는 다른, 거죠. 아,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가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또 그 유치하려고 아유. 또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지현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주 전이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 방문해 주신 이후에 우리 청취자분들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저희가 오늘 한 번 더 모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파페라 가수라는 모습 말고 또 기대하지 않았던 아주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TBS FM 검색해서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권해드립니다.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가수 임형주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또 뵙네요. 아, 저는 반가워요. 제가 또. 아, 또 저도 뵙고.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 이렇게 또 짧은 시간에 또 다시 모시게 될 줄 몰랐는데. 저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유, 그때 조금 시간이 저한테는 좀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았어요. 네, 한 곡으로 너무 감질만나게 라이브를 해드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네. 집에 가는 길에 계속 듣고 갔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희망가 되게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임현주 씨가 부르는 거. 요즘에 제 버전의 희망가 많이 들어주시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하고 그거 계속 이제 계속 반복하고 듣고 집에 갔는데 아, 감사합니다. 여운이 남아서 오늘이 어버이날이에요. 네. 네. 카네이션 들으셨어요?
떡으로 만든 카네이션 모양이 있어요. 네. 케이크가 있는데 그거 제가 여동생이 있어서 네. 같이 주문을 했습니다. 아. 네. 사실 우리 이명주 씨께서는 이제 예술을 하고 그러면은 예. 이게 이제 온 가족의 서포트가 사실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쵸. 특히 네. 어머님이 네, 많이들 맞습니다. 보통 하세요. 네. 뭐. 학교 그냥 학원 다닌 것처럼 라이드를 주고 학원 버스 다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네네. 어머님이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별한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지윤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예체능 계열에 네. 있는 이 자녀분들 두고 계신 어머님들은 정말 많은 희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항상 신경 쓰시고 그러는데 또 무대에서는 직업이다 보니까 시간 예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보다 더 긴장을 하실 때가 있어요. 아 혹시 내 아들이 저렇게 큰 무대에서 혹여나 네네. 틀리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아.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저보다 더 크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은 아 진짜 효도해야겠다. 감사하다. 너무 내리사랑이잖아요. 예, 뭐 형언할 수 없죠 말로. 그러니까 못 보는 분들도 계세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내 뭐 딸이 혹은 아들이 공연을 예, 하고 예. 있다고 하면 막 떨려서 가슴이 떨려서 못 보는 분들도 예, 봤어요. 그런 분들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예. 일례로 전에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네네네. 선수 김연아 선수 어머님도 막 큰 경기 나가면 되게 떨려하시고 그 점프하기 시작하기 전에 막 눈을 가리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네. 긴장하셔서. 맞아요. 아우, 못 보겠다는 막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10분 이해가 됩니다. 네. 아이 뭐 지금 청취자분들이 미남이라고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사실 또 보이는 라디오인지 모르고 오늘은 샵을 못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아유, 충분히 그냥 집에서 혼자 드라이하고 왔거든요. 막 그래서 빛이 납니다. 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얼굴이 막 너무 이렇게 떡판으로 나오지 아유, 않을까. 무슨 말이죠. 지금 뭐 안구 정화 중이다. 아, 뭐, 감사합니다. 빛이 난다. 난리가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그래서 우리 이명주 씨 노래 중에 네. 엄마라는 곡이 있어요. 네. 오늘 어버이날이고 해서 뭐 예상하셨죠? 이거 부탁드릴죠. 우리 박사님도 어머님이시죠? 그렇죠. 세상 모든 어머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 심쿵. 네, 그러면 저희가 한번 먼저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우리 파페라 가수 임형주 씨 여기서 직접 스튜디오에서 노래를 불러주십니다. 엄마라는 곡입니다. 네, 오늘 어버이날이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어머니 생각하고 또 어머니이신 분들은 또 아이들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당신을 만났죠. 만나자마자 울었죠. 기뻐서 그랬는지 슬퍼서 그랬는지 기억도 나질 않네요. 드릴 것이 없었기에 그저 받기만 했죠. 그러고도 그땐 고마움을 몰랐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네요. 엄마, 나의 어머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가장 소중한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은 나의 어머니. 처음 당신의 모습은 기억할 순 없지만 마지막 모습만은 죽는 날까지 기억하겠죠. 내 모든 맘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어머니. 당신은 나의 어머니. 아, 제가 사실 막 소리를 더 낸 게 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아, 저도 입으로. 부르는데 살짝 목이 메이네요. 네, 네. 제가 주책입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인데. 어머니께서 들으시면은 네. 눈물 진짜 많이 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네. 이 노래 제 앨범에도 제 노래는 아니지만 레코딩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노래 스튜디오에서 레코딩 할 때가 떠오르는데 너무 목이 메이니까 목이 잠기는 거예요, 성대가. 네. 아, 이거 못하겠다. 레코딩을 못하겠다고 했어요, 프로듀서분한테. 근데 한 번, 그럼 딱 한 번만 해보자. 안 해도 좋으니까. 그래서 원테이크로 수록이 됐어요. 결국에는. 아, 원테이크로? 네, 그래서 들어보시면 약간 중간에 목이 메이는 그 구절들이 있어요. 프레이즈가 있는데 네네. 그대로 수록됐습니다. 아, 뭐 감동이다, 뭐 눈물 난다 지금 분들 굉장히 많고요. 감사합니다. 모든 어머니님들께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네. 이게 엄마라는 말이 네. 굉장히 파워풀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네, 엄마인 저도. 사람한테도 그렇고 네. 이제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네. 네, 사람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아, 참 뭐랄까 굉장히 또 특별한 거잖아요. 엄마라는 것은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상 모든 언어로 엄마, 마마 뭐 그렇게 아, 네. 모든 나라의 엄마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이렇게 코끝이 찡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처음 시작하는 그 네, 말임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딜 가도 엄마는 거의 네. 비슷하거든요. 네, 네. 그 아이가 처음으로 부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네.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듭니다. 뭐 엄마라고 지금 온 감성이 저절로 하고 있는데 네 저희 뭐 또 다른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아시아 팝페라 가수 최초로 네. 그래미 네. 미국 그래미상 심사위원이세요. 예 네.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미국에 뭐 영화라면 아카데미가 있고 네. 또 이제 음악이라면 그래미가 있잖아요.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사실 가문의 영광입니다. 네. 재밌게 말씀드리면 저도 지난 2017년에 이제 3월경이었을 거예요. 네네. 그때 이제 사실 이 레코딩 아카데미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 미국의 레코딩 예술과학 뭐 아카데미가 있는데 줄여서 이제 나라스라고 부르는 나라스. 단체입니다. 네. 네. 근데 거기가 이제 그래미 어워드를 주관하는 단체예요. 거기에서 이제 신입 회원 심사가 굉장히 나름 까다롭고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아예 서류 심사부터 접수를 네네.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굉장히 감개무량하고 너무나 뜻깊은 일인 것 같고요. 제 음악 개인적인 음악 활동에 있어서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계기인 거고 또 임기가 5년입니다. 그래서 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다 이제 전자투표 시스템이기 네네. 때문에 다 제가 심사에 참여를 했고 선정에 참여를 했고 이제 앞으로 임기가 또 남아있는데 또 연임을 계속 할 수 있어요. 아, 예, 그쪽에서 계속 재위촉을 한다면 연임이 네네. 가능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아카데미는 좀 보수적이라고 네.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네. 변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려고 네, 하는데 맞습니다. 그래미는 어떤가요? 똑같습니다. 아, 똑같아요? 그래미도 사실 재밌게 말하면 네. 백인들의 음악축제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백인 아티스트들, 뮤지션들에게 너무나 관대했죠. 그리고 네. 그들에게 더 기회를 많이 준 건 사실이고 그래서 지난 2017년에 그때 당시 비욘세, 제 기억으로는 네네. 비욘세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인종차별에 가까운 논란들이 많이 생성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저 같은 아시안 계열 출신의 뮤지션들이나 또는 여성들의 비율을 많이 늘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은 굿 타이밍에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 같은 범인은 이렇게 네. 와 그래미 심사위원 그러면 네. 그래미상 이게 시상식 막 보는 건가 가서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이제 네. 프리 액세스가 옵니다. 당연히 우와. 이제 인비테이션도 오고요.
그런 게 오는데 그리고 또 심사위원 지정석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 더 좋은 자리일 거 아니에요. 네. 보팅 멤버들끼리 따로 모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앉아서 다 수트를 입고 턱시도를 입고 네네. 드레스를 입고 가는데 뭐 드레스 코드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군복무도 있었고 해서 아. 초청장이 왔음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아. 가나 했는데 또 코로나로 못 가게 됐고요. 내년에도 어떻게 가게 될지 아유, 안 가게 될지 모르겠네요. 내년에 꼭 가셔야겠네요. 꼭 가고 싶네요. 네. 네. BTS가 딱 후보에 또 오르고 막.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원래는 이렇게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개인 SNS에 그렇게 어떤 한 아티스트 뮤지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면 좀 안 되는 분위기인데 네네. 저는 그런 것을 무릅쓰고 너무 열이 받아서 뭐 같은 한국인이란 것을 떠나서 네. 그냥 뮤지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객관적으로 그런 시선에서 평을 했는데도 저는 굉장히 열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BTS는 사실 지금 음악계, 전 세계 음악계에서는 포스트 비틀즈라고 불릴 네네. 정도로 아시다시피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게 그들이 가진 음악적인 어떤 철학이나 신념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음악 리뷰어들이나 음악 뮤직 팬들에게 굉장히 어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미 그 노미니 자체, 노미네이션 자체가 안 됐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붕괴를 했거든요. 그래서 SNS에 이래선 안 된다. 네네. 이래서 그래미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한다는 악평을 듣는 거다. 너무 열이 받아서 막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게 또 수십만 건 리트윗이 되고 그랬어요. 근데 다행히 그쪽에서 뭐 해촉 얘기는 없네요. 심사위원 해촉하겠다 이런 건 다행히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정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전 세계적으로 끌고 네. 있을 뿐만 아니라 요새 네. 보이밴드 보기가 네. 쉽지가 않아요. 팝계에서는. 네. 팝씬에서 많이 없어졌죠. 우리나라 뭐 아이돌계는 많다고 하더라도 네. 네. 그래서 아주 독보적인 존재라고 할 수가 네. 있는데 맞습니다. 노미네이션도 안 돼? 약간 이거는 작년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네. 올해 초였었나요? 올해 2월이었었나요? 그 노미네이션이 안 돼서 저는 진짜 너무 화가 났고 열이 받았고 붕괴를 네.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SNS에 제가 이래선 안 된다라고 정말 그러니까. 제가 물론 명예암이긴 합니다. 그 아미 팬들 사이에서는 제가 명예암인 게 조금 유명하더라고요. 아. 제가 BTS 이렇게 주목받기 전부터 네. 사실 굉장히 그들 음악을 좋아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아마 피땀 눈물 그 노래부터 팬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BTS가 이 빌보드 탑10에 진입하기 훨씬 전부터 좋아했었고 그걸 제 SNS에 지금 증거로 다 남아있을 텐데 그래서 아미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제가 BTS를 좋아하는 네. 사실을 알고 있으셔서 감사하죠. 저는 봄날을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아, 그 노래 좋죠. 너무 좋아했었고. 네, 그 노래도 좋습니다. 가사도 좋고. 네. 그러니까 참 독창적인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면이 그들의 어떤 이런 아이덴티티에 있어서도 큰 기여를 했고 그들의 어떤 신념, 철학 이런 것들이 음악에 고스란히 녹아나서 맞아요. 저는 그게 참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그런 면을. 그런 철학이 또 굉장히 젊은이스러워서 네, 맞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저는. 네. 진짜 자랑스러워요. 자, 갑자기 우리 급 BTS 팬미팅으로. BTS 얘기를 네. 네. 저희가 사실은 우리 임형주 씨가 네. 그렇게 뉴스를 많이 보신다고 신문을 거의 활자 중독처럼 읽으신다고. 부끄럽네요. 네. 그런 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시사 이슈에 네.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원래? 제가 사실은 어려서부터 제 진로 길이 명확하게 음악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예원학교, 뭐 줄리어드음대 예비학교 항상 예술계 학교만 그런 계통의 학교만 다녔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대한 갈증이 되게 깊었어요. 근데 그런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주는 게 신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부족한 걸 아니까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보게 된 게 이제 15개가 된 것 같은데 사실 신문 얼마 15개를? 전, 네, 얼마 전에 제가 신문 15개에서 좀 줄였어요. 이제는 너무 속보가 인터넷으로 빨리 올라오니까 전날 봤던 게 지면에 나오니까 네네. 제가 이렇게 스킵하는 게 많아졌더라고요. 넘어가는 게. 네. 그래서 요즘은 10개 안팎을 보고 있고요. 지면으로는. 네. 신문이 어쩐지 네.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과찬이세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은 네. 아무리 많이 봐도 이 네. 신문을 너댓 개 이상 보기가 쉽지는 네. 않아요. 근데 맞아요. 사실 그 재밌긴 한 게 네. 헤드라인들이 다 다르고 맞아요. 어디에 방점을 둔다가 달라.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네, 비교해서 읽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족
시작해서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시작했던 신문 읽기가 지금은 취미가 돼버렸습니다. 최근에 관심 있는 이슈 혹시 있으세요? 코로나죠. 단연 코로나. 코로나고 그렇죠.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제가 로마 시립 예술대 제 모교에서 석좌 교수 네네. 지금 몸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SNS로 실시간 상황 보고 아. 있고 좀 줄어드나 했는데 또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고 네. 9월 계약이 불투명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 그래서 지금 그 라 리푸블리카 이런 신문들 네네. 이태리의 주요 아시겠지만 일간지들 보면 부고란이 10페이지가 넘는데요. 부고란이? 네. 그 정도로 이 최근은 정말 너무나 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 상황이. 참 이태리 좋아하는 곳이에요. 제가. 아 그러세요? 누구든지 다 좋아하겠지만 아, 네. 네, 이태리 뭐 역사도 되게 좋아했고 네. 문화도 네. 좋아했고 이제 혹시 로마 많이... 위드 러브라는 영화 보셨어요? 아이 그 우디 알렌 네, 네. 네. 맞습니다. 많이 봤죠. 아 그러셨구나. 진짜 좋아하시는 거 맞네요. 네, 로마 관련된 건 거의 다 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왜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근데 네. 아, 사실은 우리 임영주 씨가 반전 매력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요청을 드리려고. 뭘까요? 들리는 얘기를 하면 콘서트에서는 트로트도 네. 부르신다고. 맞습니다. 팝페라 아, 가수신데 사실 지금 트로트가 대세잖아요. 네. 우리나라 지금 문화계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는 이렇게 되기 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아. 제 독창회 때 스페셜 타임이란 코너에서 네네. 트로트를 했었어요. 땡벌 같은 노래를. 오! 네, 근데 안 믿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관객분들은 증인이시죠. 보셨으니까. 그쵸? 두 눈으로 목격을 하셨으니까. 아, 한번 이제 증거를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또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네. 특별히 준비를 좀 해봤어요. 어떤 곡인가요? 정말 오랜만에 불러서 잘 부를진 모르겠는데 제가 김수희 선생님의 MO를 좋아해요. 오! 야, 이거는 뭐... 들어봐야 됩니다. 네, 네 준비해봤습니다. 예, 파페라 가수 이명주 씨가 부르는 MO는 어떨지 한번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브닝쇼에서는 이명주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습니다. TBS FM 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MO 청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보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대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젖어드는데 침묵해야 할 나는 당신의 남자. 그리고 추억이 있는 한 당신이 나의 여자요. 당신이 나의 여자요. 브라보. 브라보. 트로트를 불렀습니다. 아, 지금 어떤 분이 남겨주신 것을 진짜 고급진 애모.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아, 진짜요? 네. 진짜 좋으신가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 청취자분 한 분이 저보고, 네. 아, 오늘 김지훈 네. 박사님 행복하시겠어요. 행복합니다. 매우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이명준 씨 노래 정말 네. 너무 좋은 거는 네네. 딕션이 너무 좋으셔갖고. 아,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과찬을 좀 듣긴 듣거든요. 아니, 과찬이 아니에요. 딕션이 좋으면은 네. 사실은 감동이 깨질 수도 있는데 네. 그 선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딕션이 좋을 수가 있나 싶어서 놀라워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 정말 잘 들었고 청취자분들도 뭐 네. 차에서 내리지 않고 기다린 보람이 있으시다고.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퇴근길이실 네, 텐데. 내일장이님 트로트가 이렇게 감미롭다. 감사합니다. 네, 또 흑백사진님은 이명준님 어머니께서 혹시 애창곡이냐고 네. 외모가. 네 맞습니다. 아, 이거랑 아마 그 노래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개은숙 선생님의 기다리는 여심. 아, 네. 역시 알겠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1분 20초. 그러니까 또 1분 20초밖에 네, 안 남았어요. 남았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그럼 앞으로 계획. 앞으로의 계획은 네. 드디어 백수에서 탈출입니다. 정부가 이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다음부터 하루에 스케줄이 4-5개씩 아. 들어오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서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 방심은 금물인 것 같아요. 네. 엊그저께 또 제가 지금 한남동에 살고 있는데 네네. 이태원에 뭐 무슨 클럽에서 또 확진자가 네, 나왔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 끝까지 좀 방심하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도 물론이고요. 아, 이런 좋은 말씀까지 또 남겨주시고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네, 네.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이명주 씨 노래 셀리가든 네, 저희가 또 제작진이 골랐어요. 네,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노래 들으면서 우리가 한 주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뜻깊은 자리 만들어준 파페라 가수 이명주 씨 앞으로 건승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김지윤이었습니다.